마늘이 안 되겠어. 한지 마을 자체로 마늘 맛대가 있더라. 그래, 이게 안 되는. 막걸리 부어놓고 딱 마셨어. 맛이 다르시네. 오, 지금 먹네요. 네. 후부가 그냥 마을 좋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 공방생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자체가 컴퓨터에서 나도 이벤트는 없어요. 별로 우리가 그 처음 휴양 마을을 하면서 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높지는 않았어요. 그 땅이, 아, 그래, 원목이, 시장점인데, 땅이 좀 높아졌다 보고. 이게, 저 안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5가입니다. 25가와 지금 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저 안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에서는 최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아, 저 안태, 저기 안태입니다. 예, 예. 나무인데 그 소름 넣고 가 있어. 국보가 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마을에 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요 자리에 또 이렇게 도정을 하죠. 최대한 오늘은 시간이 좁게 오셨으니까 내일이라도 좋고. 제가 말을 해서 약간 나무 좀 들었는데. 아니, 거기 그 동영상 찍으시네. 저쪽에 사장님 저 가운데 있는 게 그 태조 이성계가 자기 부모한테다가 개국 공신 교서를 하사인 그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탁본을 떠넘기고, 부본을 떠넘기고, 실제 그 원본은 경상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 경상대학교 안에? 예, 예. 예, 조선을 건국하면서 태조 이성계가 자기 그 사위, 부마, 경순공주의 남편인 그 경무공한테, 개국 공신 1등 교서를 내린 그 교주입니다, 이게. 아, 그러시군요. 아, 이 소나, 이. 아, 이. 시정문을 하실 때, 합천에 가실 때, 여기 사두밤을 유숙으로 하신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좀 성스러운 됩니다. 이순희 장군께서 하룻밤 주무시고 하신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건율 도은수부가 있는 합천으로 가던 길에 하룻밤 유숙한 곳이다. 임꺽정의 난을 진압한 박호원의 제실이 있는 곳이다. 이분 박가분이 만드신 거죠? 예, 예, 예. 저 지목나무입니다.
국악 관련돼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오신 김에 쳐보십시오. 좀 이따가. 제 소리가 제일 큰데요. 야, 이거 기분 좋네 이거 치니까 그죠. 아니나 쇼 기념관 문종 개방. 보통 우리가 보통 정자를 통해 각을 몇각 이야기를 하지. 8각 정자. 4각, 8각, 6각. 예. 네, 이건 5각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없습니다. 요새 그럼 뭐 음악 타고 연극 타고 막. 연극은 아, 여기가 이제 공연장이네, 그죠? 공연장. 아까 이장님도 찍게 하고, 저한테도 챙겨. 예. 70 하나. 70, 예. 72. 그래서 좀 일찍 시작했네. 근데 서당에 가는 거 아니에요. 사물놀이 와가지고. 그거, 새 태우네. 그거 가지고. 그럼 집에 가면 우는 거 보고 좀, 아니지만 좀, 예술 쪽으로 좀 그 기운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옛날에. 그래, 그런 쪽에. 나는 노래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야. 이장 여기 둘러 앉으시고. 예. 예. 그림을 그리 다니시다가 우리말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다가 말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1호에다가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는데 내가 속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잘 지내는 게 다음 하나 사이에 이제 제 아버지 이웃집이 있어가지고 돈 받으시고 지내고 있습니다. 헨슬 이호신 검은 돌 이 그림들이 싹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실 잘 안 보이는데 저는 다섯 분이니까 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안 들어볼 수 있는데 자기까지 안 돼요. 참 멋있게요. 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이장님하고도 벌써 예전에 15년 전에 이 마을 오기 전에 여기 와서 그림 그리고 만났어요. 근데 여기 와서 살 줄 몰랐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 무신동차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다 시험, 주차로 마시던데. 거기에. 이 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이 없었는데, 원래 조선일보에 한국에서 아름다운 마을 스케치를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의뢰를 받고 전국 다니면서 스케치를 낸 거야.
이 마을에 와서 꼬름을 했는데 기근을 했어요. 기근을 하면서 막 그 뒤로 딱 몇 달 있다 오시더니 막 여기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막 여기 정착을 하시게 된 거야. 지역에서 출퇴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문과가 많아요. 문과. 그 관은 없어요. 문과가 잘 없어요. 문과가 뭐 그 뭐 판사든지 뭐 학교 이 교직에 이런 그 이게 옛날에 어른들이 적게 들어가면 한 달 글마 일거를 계란을 깨나 이게 뭐 카드를 좀 모르는 거야. 이제 회사들 이런 분들 많이 나오고 크게 보면 문과야. 문과는 많이 없어요. 요 근래 봤을 때 뭐 경찰도 나오고 군인도 나오고 많이 있는데. 예예. 상도에는 있더라고. 저 여수에. 예. 여수에 가니까 이걸 조갈청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 예. 요리 바로 가지 않나면 사행경사로 해서 그래 나. 고맙습니다. 여기서 뜨거워서 딱히 오네요. 육목, 딱히 육목.